자, 18년도 7월 20일 어제 19일 거래했었던 새벽에 거래했었던 회원님의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끼님 또한 저희 카페에서 주식 회원이고 주식만 하던 사람입니다. 자, 주식만 하던 사람인데 제가 선물 옵션을 배워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 종합주가가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알수 없는데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앉아가지고 매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지식을 배워놓으면 주식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직장을 퇴직하고 났을 때 훗날 매일 이곳에서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지식을 배울 사람은 나를 찾아와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이끼도 산다님이 모의 투자로 저는 교육을 배우겠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는 모의 투자하지 마라. 실전 투자하지 마라. 왜? 지식을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틀째 되는 날, 첫날 20만원 수익이 났고요. 일주일 전서부터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방송만 들은 겁니다. 거래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주일이 접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선물 옵션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자, 7월 18일 날, 7월 18일 날 여기 한번 볼까요? 저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0.1%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1만 원 리딩 10억 벌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기회를 주게 돼서 행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비록 모의 투자지만 7일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일부 났고요. 이제 어제 4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저한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이끼도 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욕을 먹었는가?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원을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백전 백승할 것이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먹겠다 그러면 내전 재산 깡통 차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바닥을 잡든 고점을 잡든 중요 포인트를 잡든 그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렸다라는 얘기는 탐욕을 버리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왔는데 왜 매수, 어제 바닥을 잡았는데 이 구간에 한 틱으로 어제 바닥을 잡아낸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가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무조건 손절가 잡고 들어가라. 많이 잡아봐야 두 틱, 세틱 이상 잡지 마라. 오늘 바닥을 잡았는데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하락 추세가 강하게 온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주가가 상방으로 터지면서 원회의장에 올 것이다. 그러면 최하 100틱에서 때에 따라서는 200틱이 넘게 수익이 날 것이다. 그 방송을 들었는데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너왜 진입 못했냐 그랬더니 지금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업무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냐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러길래 저한 제 제가 욕 뒤지게 했습니다. 어제 이끼 저한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너희들 그딴 마음으로 놀러 오듯이 장난하듯이 이곳에 들어올 것 같으면 절대 이 시장에서 내 방송 듣지 말고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이 시장이 애들 장난하는 시장인 줄 아냐?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욕 저한테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이끼도 산다도 많이 먹었고, 뭐 나머지 한 10명의 회원도 바닥을 잡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못 들어간 겁니다. 막 하락장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입 못했어요. 그래서 이끼를 비롯해서 나머지 14명이 저한테 어제 욕 30분 동안 뒤지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66.97에 매수해서 67.33 뭐 한 40틱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서 덜러덩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매도하고 나왔는데 원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야 오늘은 원의 입장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40틱 먹고 팔았는데요. 어제 200틱이 넘게 올라갔으니까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그 수익을 40만원에 놓쳤습니다. 자, 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의 입장이라는 거 해외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의 입장의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서 안다 가지고 그냥 원의 원의 하는데요 여러분들 원의 입장이 한 달에 몇 번 나오는 짓이나 몇 번 나오는지나 알고 투자하십니까? 원의 입장은요 한 달에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틱 가까이 먹기 시작을 해서 40만원 넘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어제 뭐 한 400만원 500만원 돈 먹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못 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도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온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이다 라고 해도 저희는 실전 투자처럼 똑같이 합니다. 모의 투자라 그래 가지고 물렸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손실나고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올라와서 수익 났다 이러고서 올리는 사람들은 저한테 강퇴당합니다. 왜 그런가? 이 시장은 버릇이 투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전 투자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손절가 몇 틱 잡고 들어가라. 자 그렇게 해서 이끼도산다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듣고 어제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장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40만원을 벌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또 한번 반복을 해드리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010-2173-5680으로 직접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방송 중이기 때문에 문자로 먼저 간단하게 의사타진을 하시고 네이버에 붉은태양한테 쪽지로 자세한 사연을 보내서 적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선별을 해서 방송 리딩 참여를 제가 자격을 드립니다. 성의 없이 글 쓰는 분은 저한테 눈밖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배우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보십시오.